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무슨 모임에든지 이렇게 누가 나타나면 유난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왜? 누구 왔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 와, 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다른 팀이지만 왠지 반갑고, 이리 와, 같이 먹어. 뭐, 누구예요? 막,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뭐, 이제 동문회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지만, 이제 그런 모임 같은데, 예전에 이제 있을 때도 누구 안 온대? 누구 왜 안 와? 이렇게 누구 오지? 이렇게 막 미리 막 확인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환영받는 사람들이 있죠. 기꺼이 우리라는 어떤 그룹에 끼워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다 환영합니다. 이런 느낌의 사람.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스를 책에서 찾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전화하고 인터뷰하든지 어떻게 인터뷰하면서 의견을 서로 물으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인들한테 인터뷰를 많이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공통점들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잘 베푸는 사람이에요. 잘 베푸는 사람. 꼭 이제 돈이 많아서 이제 지갑을 열어놓고 산다. 이제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베푼다는 뜻이. 뭐 잘못하면 그것도 이제 막 지갑 열어놓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호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만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사실 영향이 크긴 해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저희 선배들 중에서도 이제 장학금 학교에다 자금 많이 내놓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밥도 잘 사고 어려운 후배 잘 도와주고 그런 분들 물론 이제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아니면은 난 환영받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꼭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환영받는 어떤 사람들은 잘 베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라도. 그 잘 베푸는 사람이 환영받는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조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이제 따져보세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잘 베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정말 코로나니까 정말 모임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서도 예전이 너무 그리운 것 같죠. 이제 꼭 그런 날이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이게 모임에서 이제 막 다 모여 있는데, 그렇게 또 길치들이 있잖아요. 네이버로 막 찾아서 이제 알아서 오라고 하는데도 또 못 찾고 헤매고 막 이러면은, 누구 못 찾아온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대, 막 이러면은, 진짜 이렇게 막 뭐 한잔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말고 내가 나가볼게. 내가 나가서 데리고 올게. 이렇게 나서는 사람. 그러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잘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기본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모여서 치맥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쭈뼛거리는 이제 그 낯설어 하는 어떤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경력사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닭다리. 막 닭날개 이런 게 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찝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마음으로 잘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모임에서 또 이렇게 막 모여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직장에서 휴게실이나 이런 데서 있거나 이래도 이렇게 쭈뼛거리는 사람 일로 오세요 이래갖고 안쪽으로 앉히고 이제 메인석에다 좀 앉히고 나는 뭐 난 저 끝에 구석쟁이 앉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마음으로부터 참 잘 베푸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원 플러스 원 이래서 이거 샀는데 하나 당신 줄게 뭐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잘 베푸는 사람. 그리고 이건 저희 지인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보면 이제 그 굉장히 그 이게 몸에 붙어 있는 습관이 뭔가 하면 뭔가 이렇게 칭찬하고 시작하는 거 이런 게 제가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습관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되게 좋아 보인다 라든지 이제 그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스카프 참 예쁘다 막 이러면은 줄까? 가질래?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도.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오죽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다. 무슨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지인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잘 베푸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그 오후에 회의 준비하느라고 아, 나 밥 먹으러 못 가니까 갔다 오세요 막 이러면서 난리 치고 있으면 이제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뭐 샌드위치나 뭐 간단한 김밥이나 이런 거 사다 주고 이거라도 먹고 해야지 어떻게 굶어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사다 주는 그런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도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아침들을 다 안 먹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먹을 걸 이렇게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참 잘 베푸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떡을 보내왔어. 라든지, 뭐, 누가 롤케이크를 사왔는데 가져왔어. 커피랑 같이 먹자. 막 이런 거. 그래서 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워낙 좀 이렇게 뭐 내가 특별히 막 돈이 많아서 막 동문회에 막 장학금을 막 기탁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베푸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습관들이 나한테 지금 붙어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편의점에서 그게 벌써 거의 한 5, 6년 지난 일인데, 이게 제가 겪은 일이라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보다 먼저 어떤 분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동전이 너무 많아서 잔돈을 다 해결을 하려고, 그걸 다 이제 없애려고, 그걸 막 동전을 세면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은다면, 이걸 막 세면서, 막 1,000원짜리랑 동전이랑 다 합쳐서 이제 다 여기다 해결을 하고 가자. 이제 주머니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막 세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이제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현금으로 뭘 내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막 받은 그 아주머니셨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모자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가진 동전을 보태주겠다는 어떤 그런. 제가 그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저분은 굉장히 남들한테 환영받는 분일 거야. 이게 막 베풀고 따뜻한 마음이 아예 딱 습관으로 붙어 있어, 몸에.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몇 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그때 또, 다행히 또 이제 제가 이제, 제 걸로 다 되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또 볼까요? 그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일상적으로 늘 베풀면서 그 아주 작은 거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 자,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괜찮아 마인드. 그러니까 왜 한동안 이 얘기를 저는 참 싫어했어요. 그 책에 봐도 막 다 괜찮다, 토닥토닥 뭐 괜찮아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얇은 그런 책들이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괜찮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막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대목을 한번 이제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막 남발돼서 싫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좋은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없으면 괜찮다라는 말이 짜증이 나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 괜찮다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널리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괜찮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꾸겨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왜 여기 찌그러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어떤 그런 주름 같은 걸 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뭐 특별히 너무 엄격한 잣대 들이대지 않고 가능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주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환영받는 사람으로 또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좋은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인색하고 엄격한 게 이제 늘 좋은 건 아니죠. 회사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늘 항상 이제 인색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남을 막 그렇게 판단하고 블레임하고 막 이제 이런 거에 막 목에 핏대를 세우지 말자.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공금 횡령, 뭐 사기 그런 범죄적인 문제, 막 비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라면 당연히 엄격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리더인데 아래 사람들이 막 내 뒷담화를 하던 거를 이제 어디 건너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핏대 세운 게 아니라 나도 예전에 뭐 우리 직장 상사 뒷담화하고 그랬는데 뭐
그게 뭐 죽을 죄라고. 괜찮아.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쿨하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괜찮아 마인드가, 적용될 때마다 우리 이제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너무 이제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키우는 거, 이러는 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이제 센스 있게 배려하는 어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남들한테 환영받는 어떤 대표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 사람이 배려하는구나. 이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인드는 진짜 그야말로 나에 대해서 웰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남들한테 해주게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대리 정도 됐는데 팀장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막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나 잠깐 그 개인적인 이제 문제 때문에 나갔다 올게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임원이들이 닥쳤어요. 팀장을 찾느라고. 그럼 거기다 대고 개인적으로 급하게 일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센스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평소에도 계속 이제 막 그렇게 농땡이 치던 그런 팀장이 아니라고 하면 아 지금 거래처 누가 이제 오셔서 미팅 갔습니다 라고 정말 선의의 거짓말 해주고 그 팀장한테 막 제 임원이 오셔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탁 이제 그 카톡으로라도 이제 전달해 놓는 거 그런 거 사실 그렇게 뭐 굉장히 좀 남을 배려하는 거 이제 그분이 이제 농땡이 치지 않는 팀장이란 걸 전제하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어떤 건가 하면 워킹맘들 많으시잖아요. 워킹맘들은 이제 아이 때문에 정말 눈물 나는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애가 아프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겪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두고두고 기억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직장 상사에 대해서. 그런 이제 내가 뭐 애가 아프거나 이제 막 열나서 막 응급실에 갔다 와야 되거나 막 이제 이랬을 때 정말 배려해서 무슨 일 좀 이제 거래처 밖에 한 현장 뭐 여기에 가서 뭐 어떤 거 하고 거기서 바로 퇴근하세요. 탁 이렇게. 왜냐하면 그걸 이제 날 배려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포인트는 뭔가 하면 생색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생색을 절대로.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위에 직장 상사가 막 대신 해주고 그런 거 절대로 생색내지 않고 지금 이제 애를 좀 돌봐라 어떤 이런 식으로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 회복되면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좀 더 이렇게 해서 당신 실적을 이렇게 만회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해주는 거 이런 직장 상사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생각나요. 그런데 그럴 때 열 번을 잘해주다가도 애 아플 때 나한테 서럽게 한 직장 상사,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은 직장 상사들은 진짜 워킹맘들한테 두고두고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워킹맘과 함께 일하는 어떤 리더분들은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워킹맘들을 그냥 뭐 워킹맘이니까 이렇게 봐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더 이렇게 푸쉬하고 어떤 이런 강약 조절을 할 줄 아는 리더들이 정말 센스 있게 배려하는 그런 리더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그야말로 환영받습니다. 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배려심, 센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제 본인이 유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상에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웃고 이제 인사 잘하고 눈 잘 마주치고 화제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어떤 그런 기본 자세를 자꾸 가다듬는 연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이제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따뜻한 시선이 있고 그들을 이제 환영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내가 환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자기성장 세미나 이제 일기 진행하고 있는 그 도중에 그 미션으로 나간 것 중에 어떤 이제 목표 설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이 일일 일카톡으로 안부 전하기 이런 걸 목표로 딱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이렇게 타인을 향한 어떤 그런 관심과 시선이 있어야지 환영받는다. 그분은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환영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한테 거꾸로 배워서
저도 이제 일일일 카톡 안부 전하기 이거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환영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디서나 환영받는 모두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